세션 기출문제 3의 실무시험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부터 보겠습니다. 자, 교재 봐주시기 바랍니다. 1월 3일 주식회사 최고생명에서 당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 50만 원이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현재 당사는 주식회사 최고생명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다. 1월 3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 계좌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것으로서 계정 과목 이름이 퇴직연금 운용 자산입니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수익이 생기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 계정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고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입니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고요. 그 금액 50만 원을 넣습니다. 이제 대변. 퇴직연금이라고 썼을 때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입니다. 신축 중인 사옥의 장기 차입금의 이자 75만 원을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 사옥은 2017년 6월 30일 완공 예정이다.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화한다. 지금 현재 상황은 건물을 짓고 있고요. 돈을 빌려서 짓고 있습니다. 그 빌린 돈의 이자가 75만 원 발생했고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는 자본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본화는 자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산은 현재 건물을 짓고 있으므로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75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발생되는 차입금은 그 건물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 차입금에 따른 이자는 비용 처리하거나 자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자본화한다가 자산 처리거든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건물을 짓는데 돈 빌린 거 자산 처리, 건설 중인 자산.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 그 이자도 건물을 짓는데 발생된 이자이므로 같이 자산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위하여 신주, 만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를 한 주당 8,000원에 발행하여 대금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지금 상황은 할증 발행입니다. 5,000원짜리 8,000원을 발행하고 있으니까. 동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법무사 수수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을 할증 발행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75만 원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주식 발행을 할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한도 내에서 상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 한도 내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계해야 되므로 그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액을 잠깐 보시면, 5,000원짜리를 8,000원에 발행했으니까 3,000원 할증 발행이 된 거죠. 3,000원. 3,000원 곱하기 만주 하면은 3천만 원이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3천만 원인데, 수수료 등이 발생되면 수수료를 차감하라고 그랬으므로, 주식 발행 초과금 3천만 원에서 25만 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2,975만 원이 되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경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한도 내에서 상계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2,975만 원 중에 75만 원 쓰고 남으면, 2,975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75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계하고 남으면 그 금액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변부터 당좌예금 계좌에 돈 들어온 거 넣어보겠습니다. 예, 8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대변에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고, 자본금은 액면금으로 써야 됩니다.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됐죠?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 한도 내에서 상계하라고 그랬으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으로 옮겨서 상계하고요. 75만 원 상계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행비는 법무사 수수료 발행비 25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죠? 이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금 25만 원 쓰고 나면 나머지 주식 발행 초과금 2,900만 원이 되는 거죠. 즉, 주식 발행 초과금은 처음에 3천만 원이었는데, 발행비 25만 원 제하고 나니까 2,975만 원 됐고, 이 중에 75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계하니까 2,900만 원이 된 겁니다.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입니다. 영업사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강사 강연료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타 소득으로 온전징수한 내역이 다음과 같다. 적절한 회계 처리하시오. 차변에 강사료는 영업사원 직무능력 향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교육훈련비, 판관비 고르시고 전체 금액을 입력합니다. 대변에 세금 뗀 거는 예수금으로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 기타 소득이므로 필요경비 80% 빼고 거기에 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300만 원에서 80%를 빼면 240이 되고, 240을 빼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 20%를 적용하므로 12만 원이 나오고요. 12만 원의 지방소득세 10%를 더하게 되면 13만 2천 원이 되게 됩니다. 자, 해당된 내용이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는 우리가 소득세법이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세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라는 그런 의도로 출제를 한 겁니다. 나머지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5번 문제입니다. 우리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 만기 1년, 만기가 돼 원금 1천만 원과 예금 이자 40만 원에 대한 이자 소득세 5만 6천 원이 온전징수된 후 잔액 34만 4천 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되다. 그 이자에 대한 세금 온전징수된 건 선납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납세금부터 써보겠습니다. 선납세금 5만 6천 원, 예. 세금 온전징수된 거 5만 6천 원입니다. 예.
그 차감하고 통장에 들어온 거는 1,000만 원에 이자 40만 원에 대해서 5만 6천 원 떼고 들어왔으므로 1,034만 4천 원이 되고요. 대변에 정기예금 없애야 되니까 정기예금 쓰시고 원금 1,00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 전체 금액을 써야 되므로 40만 원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입 매출 전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5일입니다. 포세구역에 있는 원재료 운반에 따른 운반대금 5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천일 화물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므로 매입의 현과입니다. 61번. 운반대금이라고 쓰시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 것이므로 포함해서 55만원 넣으면 부가세가 분리됩니다. 자, 운반회사 천일 화물을 넣으시고, 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으므로 혼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운반대금은 원재료, 운반에 따른 대금이라고 했으므로 그 운반비는 원재료로 처리하시고요. 매입 시, 재고자산 매입 시에 발생되는 비용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했으므로 원재료 내버려 두고, 대변의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2월 28일 주식회사 태연의 제품 3억 부가가치세 별도 장기 환불 조건으로 판매하고 2016년 2월 28일에 제품을 인도하였으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전자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 자, 세법에 따르면 장기 환불 판매는 대가를 받는 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는 그 밑에 박스 보시면 2월 28일 거, 2016년 거 봐주시면 공급가액 7,500에 부가세 750, 7,500에 750짜리 예, 그거 발행했다는 말이죠. 환불금은 약정기일에 정상적으로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2016년 2월 28일에 회계처리를 입력하시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매출의 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제품이라고 넣으시고요. 공급가액의 750, 부가세 75만원 처리하고 거래처 태연을 넣습니다.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분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혼합으로 합니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그랬으므로 그다음에 제품 매출이 이제 문제인데요. 제품 전체 매출은 3억입니다. 3억. 일반 회계 기준에 따르면 매출을 했을 때그 전체 금액을 매출액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억을 매출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문제가 나올 때 일반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매출액은 명목 금액으로 하며, 즉 전체 판 금액으로 하며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돈 받은 것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750 내버려 두고 엔터 친 다음에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7,500이죠? 예, 잘못 넣었네요.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 3번 문제입니다. 판촉 부서에서 주식회사 금강기획에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한 계약금 440만 원을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 결제는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주고 카드 결제한 것이므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카드 전표 받았죠? 네, 따라서 매입의 카과입니다. 57번. 57번. 네, 계약금이라고 넣으시고,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죠? 건별, 카과, 현과 부가세 포함해서 넣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면 부가세가 분리되고요. 공급천명의 거래처를 넣으시고, 유행이 카자가 들어가면 중간에서 카드사를 골라야 됩니다. 현대 카드 고르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자, 분계는 분계 미지급병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예, 분계 혼합 또는 4번 카드 하시고, 4번 카드를 했더니 세팅된 값이 미지급병으로 나오죠. 예. 그대로 내버려두면 됩니다. 예. 혼합을 하셨다면 미지급병을 쳐서 넣고 현대카드를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입니다. 4번. 본사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후 토지의 정지 비용과 그 건물 철거와 관련한 비용으로 주식회사 평탄산업에 3,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지금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토지 구입에 따른 것과 관계되는 것이죠. 예.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지 비용하고 철거 비용이 발생된 거고, 그 정지 비용과 그 철거 비용은 해당되는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계정 과목은 토지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 부가세는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토지로 처리한다는 말이고, 토지는 원래 사고 팔때 면세 물건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가 공개가 안 되면 54번 불공으로 넣습니다. 원래 부가세가 공개 안 되는 거는 부가세 신고하는 게 아니므로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것인데,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부가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부가세 공개가 안 되는 거면 불공으로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불공 54번을 선택했습니다. 품명 품목 적당히 쓰시고요.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적당히 쓰십니다. 3,200 넣고, 공급 입력하고요. 전자란에 여하고, 불공을 선택하면 가운데에서 불공지 사유로 골라야 되는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 6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분계는 보통예금 통장을 통해서 지급했으니까 혼합하시고, 계정 과목 토지로 처리해야 되므로 토지로 바꾸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3월 31일입니다.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한미상사의 로컬 LC에 의하여 공급가액 1,000만 원의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로컬 LC 밑줄 긋고요. 내국신용장입니다. 내국신용장을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면 그 내국신용장 사본을 이제 복사해서 두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매출의 영세로 처리합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지문에 따라서 입력합니다. 전자랑 이해하시고, 불공개 사유는 내국신용장은 3번이죠? 예, 3번. 번호 모르면 이 버튼 눌러서, 예, 풍선 도움말, 즉 말풍선 버튼 눌러가지고 찾으시면 되겠고, 분계는 2번 외상으로 합니다. 예, 제품을 팔고 외상하면 외상매출금이므로 외상매출금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 분계번호 2번 하시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풀었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부가세 신고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메뉴를 부가가치 메뉴로 바꿉니다. 1번.
다음 임대차 관련 자료에 따라 2016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간주 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문에서 원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만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지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2번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누릅니다. 그리고 2기 예정일 날짜 789를 넣으시고요. 코드 자리에서 F2를 누릅니다. 매트라고 쳐서 매트를 선택하시고 지문에 따라서 1동 1층 1호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입력합니다. 동이 나왔으니까 입력하는 거고요. 여기 이 동은 여기 법정동을 넣는 겁니다. 이 건물이 있는 동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거는 뭔지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지문대로 그대로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면적을 입력합니다. 용도를 넣고. 자, 그 다음에 임대기간을 넣습니다. 자, 금액을 넣습니다. 보증금하고 월세. 그 밑에 보면 임대기간 종료 후 다음 달부터 임대 조건 변동 없이 2년간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장이 됐으니까 지금이 7, 8, 9이므로 8월 다음에 9월도 계속 연장된 것이므로 계약 갱신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다음 날 나오고요. 9월 1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2년 연장한다고 그랬으니까 2018년 8월 31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4천만 원에 300. 그대로 똑같이 4천만 원에 300을 또한번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율 버튼을 누릅니다. 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고 그랬으니까 1.8%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대로 보고 입력하는 것이므로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나오실 때 저장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6년 2기 예정신고 기간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2번에 수출실적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얘만 작성하라고 그랬으므로 데이터를 그대로 보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2기 예정 789를 넣으시고요. 내용을 봅니다. 미국 모건사에 제품 10만 달러치를 직수출하였다. 수출신고 일자는 8월 15일, 선적일은 8월 17일이며 수출신고 번호 쭉 나오고요. 환율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수출신고 했으므로 수출신고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선적 일자를 넣습니다. 8월 17일이라고 되어 있죠? 8월 17일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통화 코드는 달러로 나와 있으므로 USD가 되겠습니다. 통화 코드를 모를 경우 F2를 눌러가지고 창이 뜨면 미국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직수출을 하고 선적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금은 언제 받았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선적일의 환율, 정확하게 말하면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또는 재정 환율을 가지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은 1,100원을 넣어야 됩니다. 외화를 입력하겠습니다. 10만 달러 넣습니다. 거래처 코드에 F2 눌러서 모건 주식회사, 그냥 모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나옵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제이는 3월 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공급가액 1억, 부가세 1,000만 원 지불하고 구입하였다. 자, 이 건물 과세하고 면세 공통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면세 쓴만큼은 불공시처리가 돼야 되므로 안분계산이 필요하죠. 한편 동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는 총 4억 원에 지불하고 구입하였다. 2016년
1기 확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예정 신고 시 공급가의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공통 매입수익 안분 계산을 했다.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새로 작성하시오. 자, 원하고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 명세서를 클릭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2번에 있습니다. 그 날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 5, 6, 1기 확정 날짜를 넣습니다. 자, 확정 때 사용하는 안분 계산 메뉴는 정산입니다. 정산. 그리고 자료는 6개월치를 넣어야 됩니다. 안분 계산의 첫 번째 기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인데, 공급가액이 제시됐으므로 1번을 선택합니다. 불러오시오, 불러오기 있습니까? 하면 아니오로 합니다. 자료는 과세하고 면세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대해서 안분 계산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건물의 매입가액을 넣습니다. 건물의 매입세액을 넣습니다. 1,000만 원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6개월치 자료를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과세하고 면세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재화가 있을 때 예정 시에는 3개월치 자료만 넣고 확정 시에는 6개월치 자료를 넣어서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6개월치 자료를 넣습니다. 6개월치. 이 부분에 6개월치를 넣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6개월치를 입력해야 됩니다. 6개월분. 6개월분 넣고 그러면 이것도 6개월분 넣는 거죠. 지금 현재 예정 시에 사왔으나 확정 시에는 또 사온 게 없기 때문에 계속 6개월치가 1,000만 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데 총 공통 매입세 곱하기 면세 비율. 면세 비율은 총 공급가액 나누기 면세 공급가액입니다. 면세 비율은 면세 공급가액. 죄송합니다. 다시 면세 공급가액 분자에 나누기 총 공급가액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넣어달라는 거죠. 면세 비율이 얼마인지. 6개월치 넣습니다. 6개월치.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6개월치죠. 이 중에 예정 신고한 거 3개월치를 빼야 됩니다. 그 예정 신고한 그 3개월치가 제시가 안돼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요. 예. 넣으면 자동으로 면세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 면세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이 6개월치 불공제 금액이 나오는데 이 중에 예정 신고 시에 불공 처리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확정 신고 시에 불공 처리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정분이 필요한데 안 나와 있어요. 그걸 계산하라는 말이죠. 예정 거는 3개월치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예정 시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온 재화 매입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가지고 갑니다. 이거 한번 사오고 확정 때는 사온 게 없어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하고 예정 시에 그 공급가액을 보시면 분모의 총 공급가액을 써야 되는데 20억. 분자의 면세 공급가액을 써야 되는데 12억이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네, 그럼 이게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직접 계산하라는 말이에요. 얘도 600만 원 넣어야 됩니다. 600만 원 계산해서 써주면 편할 텐데 안 써줬어요. 그럼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전체 50억부터 넣습니다. 5.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면세. 이제 분자에 쓸 면세. 32억이라고 되어 있죠? 토탈 금액. 면세율 64%. 면세 64% 썼으니까 꽤 많이 불공 처리가 돼야 되죠. 640. 이 중에 600만 원은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40만 원만 추가로 불공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료 이렇게 한 줄로 넣는 것이므로 다른 문제에 비해서 다른 그 문제 푸는 것에 비해서 지금 이게 배점이 몇 점이죠? 예, 4점짜리잖아요. 부분 점수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나옵니다. 다음에 결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첫 번째 문제 나오면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죠.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해서요. 수동은 일반적인 입력에 입력하시고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합니다. 자, 메뉴는 회계관리 메뉴에서 하는 겁니다. 수동과 자동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장기 차입금이 있고요. 이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자 나오면 연이자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네. 이자 지급 약정일은 매년 말일이며 말일까지 주기로 했다는 말이죠. 그 이자 비용 미지급 상태이다. 이거 수동이죠. 예, 직접 회계 처리해야 돼. 계정 과목 이름은 이자 비용.
말일까지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 미지급금. 자, 금액은 6개월치 계산하면 되겠죠? 예, 7월부터 12월까지가 발생된 것이므로 그 발생된 것을 회계처리해요. 그래서 2억 곱하기 5% 곱하기 6개월이니까 12분의 6.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5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 놓으시고요. 입력하시면 편합니다. 해당되는 말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주지 못했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요. 지급일이 다음 연도다 그럴 때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미지급비용으로. 예. 2번을 보겠습니다. 2번도 수동이네요. 예. 기말 재고조사 결과 제품 재고 300만 원이 부족하였으며 이는 홍보용으로 거리에서 무상으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보니까 이 홍보를 보고 뭐라고 쓰냐면 예,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예, 광고 선전비. 예, 300만 원 이렇게 처리되고 예, 제품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품 이거는 원가겠습니다. 원가. 예. 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예. 300만 원짜리 광고용으로 썼다. 적용 8번이죠? 예, 타계정 대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3번. 외화 장기 차익금이라고 돼 있고 환율이 나오니까 이거 수동이죠? 외화 평가라는 거잖아요. 외화 장기 차익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계정 과목을 외화 장기 차익금으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장기 차익금으로 처리한 외화 장기 차익금 그러면 장기 차익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장기 차익금으로 처리한 외화 장기 차익금 나오면 그냥 외화 장기 차익금 나오면 이 계정을 쓰라는 말입니다. 차입시 환율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결산시 환율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030원, 1,030원 줄때 돈을 빌렸는데 지금 얼마 됐어요? 1,120원 됐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오른 거죠? 환율은 얼마 올랐어요? 90원 올랐습니다. 그 차에 90. 따라서 90원만큼 환율이 오르면 갚아야 될 입장에서는 손해죠? 곱하기 10만 달러. 이렇게 해서 손해니까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즉시 예, 분개를 하셔야 돼요. 90만 원. 900만 원. 90원 곱하기 20만 달러니까 900만 원. 여기에 외화 장기 차익금.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죠? 이만큼 더 갚아야 되니까 9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4번은 대손충당금이고 5번은 기말에 재고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동이죠? 예, 자동 결산 분개는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은 겁니다. 예,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에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요. 12월 31일. 예, 차변에 이자 비용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이자 비용. 500. 예, 대변에 미지급금 50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예, 광고 선전비 예, 300 예, 대변의 제품 조교란의 8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8번 꼭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 900 예, 대변의 외화 장기 차익금 이렇게 처리하시고 예, 거래처가 안 나왔으니까 입력할 수가 없으므로 메워버려 둡니다. 예, 창을 닫고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1월부터 12월 치시고 상단에 대손상각 버튼을 누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할 채권이 나오는데 두 개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 거 지워버립니다. 스페이스바 엔터입니다. 지우실 때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하면 지워지고요. 두 개만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이므로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270만 원하고 80만 원이 하단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대손상각에 반영됩니다. 대손상각 버튼 누를 때 여기 대손율이 나오는데 이 대손율이 맞기 때문에 곧바로 지우고 처리했습니다. 만약에 대손율이 2%다 그럼 2%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시산표에서 전산액의 이익 볼 때는 시산표에서 조회해서 했지만 전산액 1급부터는 이 금액이 시산표에 있는 금액의
그대로 끌고 오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시산패에 있는 금액이 그대로 넘어왔으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거 지우실 때 스페이스 렌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자료 넣어보겠습니다. 기말의 온재료 2,500만 원, 기말 온재료에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재공품, 기말 재공품 재고액에다 넣어야 됩니다. 1,000만 원. 그 다음에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 입력합니다. 4,500만 원. 다 입력을 했다. 그러면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마지막 5번 문제고요.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자, 메뉴를 원천징수 메뉴로 바꿉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윤호의 2016년 근로소득에 대한 내역이다. 각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2016년 5월분의 급여 자료 입력을 완성하시오. 예, 급여 및 상여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5월 급여로 기본급 320, 10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하였다. 단 당사는 현재 현물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면 10대, 올 10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 10대 비과세 처리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출을 하기 위한 소득오래액 및 보수오래액은 320만원이다. 이 말은 사원등록 메뉴를 누르면요, 작년에 번 소득에 대해서 보수총액 신고가 된 금액, 이 금액 11번, 그 다음에 12번, 13번, 이 금액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320돼 있고, 이 금액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산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금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 때 사원등록에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동급여 관련한 소득세 100%로 11만 2,635원과 지방소득세 10만 1,26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가져간다. 세금은 이걸로 넣어달라는 거죠. 부양가족은 없다. 첫 번째 급여 입력하는 거고, 두 번째 보면 이 1번의 자료를 근거로 온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신고일 현재 전월 미환급세액 78,000원이 있으며 온천징수의 신고는 매월 하는 것으로 한다. 자, 그러면 자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온천징수의 근로소득관리의 급여 자료 입력을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수당공제를 누릅니다. 현재 사용할게 급여 상여, 그 다음에 급여는 이제 기본급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급, 그 다음에 상여, 그 다음에 10대 자가운전 보조금 이렇게 할 건데요. 지문에 보면 상여는 나가고 있지 않죠? 만약에 상여가 나간다면 매월 25일날 나간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상여는 지문에 없어요. 지문에 있는 거는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급만 나와 있으니까 급여가 기본급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등록된 거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예, 등록된 게 지금 맞아요. 기본급은 과세, 그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10대 비과세 맞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쓰실 때 여러분 마음인데 이게 다 맞거든요. 이렇게 확인 이렇게 눌러가지고. 5월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5월 25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뜨실 때 이걸 다 그대로 끌고 오실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자료만 넣어야 돼요. 즉 기본급 그 다음에 10대 자가운전 보조금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만 넣어야 됩니다. 이게 싫으시면 이렇게도 써도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부로 바꿔요. 이렇게 안쓸걸 부로 해놓고 이렇게 부로 해놓고 쓸 거는 열어놓고 안쓸걸 부로 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 그 해당되는 것만 넣으면 됩니다. 즉, 세 개만 쓸 거잖아요. 본인 마음입니다. 편리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20, 10만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그래서 비과세는 30만원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것만 맞으면 되거든요. 전체 과세 320, 비과세 30, 지급총액 350. 빨리 입력하시려면, 여기, 세 개가 기본값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놓고 이세 개만 넣으면 더 빠르죠. 편리에 따라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그320 보수 올해 그걸로 처리된 것인물 이거 내버려 두고요. 예, 소득세는 바꿔야 되죠? 바꿉니다. 지방소득세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창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를 클릭하시고 매월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그랬죠? 예. 올해 급여가 5월에 나갔으니까 예, 지속기간도 5월이고 그 다음에 지급기간도 5월입니다. 매월에 체크되어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에.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 달에 납부해야 될 거죠? 이번 달거 납부해야 될 거. 이번 달에 납부해야 될 거. 11만 2630원. 근데 전월에 환급 못 받은 게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12번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넣으면 이 78,000원을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고요. 납부할 세액이 그래서 78,000원에다 넣으니까 자동으로 들어왔고요. 당월 최종 환급 세액 날에 34,63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나오면 됩니다. 배점이 8점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배점이 큰 겁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손홍민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과 배우자의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내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과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 메뉴에 입력하시오. 신용카드 사용액 입력 시에는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액만 입력하시오. 단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며 지출액은 모두 국세청 자료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시대로 그대로 쭉 입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F2 코드를 눌러서 상단에 3번 손홍민을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지시에 따라서 먼저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을 누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손홍민부터 보겠습니다. 손홍민. 손홍민 클릭하고 하단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 자료가 국세청이면 국세청에 아니면 기타에다가. 그 다음에 손종식, 부친, 그 다음에 이지은, 자녀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손홍민 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월세 지급액은 160만 원이며 손흥민은 월세 소득 공제 대상자이다. 월세 소득 공제 받으려면 총 급여가 얼마야 되죠? 7천만 원. 그 7천만 원 알고 계시죠? 예. 자료에 보면 3천만 원 밖에 안 되니까 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제 대상자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을 누르시고요. 그 지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주택 유형 아래 선택하는 게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거기 지문이 없으니까 통과. 면적도 없으니까 통과하는 거고요. 주소는 그대로 타이핑하면 됩니다.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부친 손종식의 병원비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 200만 원이 있다. 자, 그러면 본인 신용카드 썼다고 그랬으니까 부양가족 소득공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용카드 노란색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신용카드 쪽에다가 200만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부친의 병원비를 제외하고 본인을 위해 지출한 기타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금액은 42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것도 공제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620을 이렇게 됩니다. 모두 국세청 자료다 그러니까 국세청에 넣습니다. 확인 누릅니다. 그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요. 의료비 공제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되고, 카드 소득 공제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친 이름으로 쓴그 병원비는 부친 의료비 공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 카드 썼으니까 카드 본인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친에 가서 의료비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친 손종식을 클릭하시고 의료비 더블 클릭해서 그 의료비하고 관계되는 자료에 의료증빙 코드의 국세청장을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부친 F2를 눌러서 손종식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의료비 200만 원 넣어줍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넣고 나서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 이 의료비에 대해서 전액이냐 일반이냐 나오는데 부친이 전액이 되려면 65세 이상 경로자가 돼야 되는데 부친은 65세 이상이 아니고 55세이므로 일반이 됩니다. 일반 의료비 공제거든요. 그래서 2번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자 이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지출한 총액은 6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입력하실 때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 공제가 되는 것만 넣고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넣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 더블 클릭합니다. 생명보험료 50만 원,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230만 원, 대형 할인마트에서 지출한 240만 원, 외식비로 지출한 80만 원. 자, 이 중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공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료 나온 거 있죠? 생명보험료는 보험료에서 공제됩니다. 보험료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카드에서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보험료에서 공제돼. 그러니까 카드에다 넣지 않고 보험료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카드로 넣을 수 있는 거는 대형 할인마트 240에다가 외식비 지출한 80을 더하면 240 더하기 80 하니까 320이 되게 됩니다. 320을 여기다 넣어요. 신용카드에다가. 그 다음에 들어온 김에 다 국세청 자료니까 국세청에다 넣으시고 현금 영수증이 있거든요. 현금 영수증 400만 원 지출한 거 있다 그러면 400 현금 영수증 란에 넣습니다. 확인 누르고 보험료에 가가지고요. 보장성을 더블 클릭하고 국세청 거니까 일반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이 일반 보장성 보험이거든요. 그 일반 보장성 보험 란에 50을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보장성 50, 신용카드 320, 현금 직불 4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 완성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연말정산 이렇게 입력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과 월세 주택임차 차입 탭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두 개만 작성해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사용하실 때는 얘를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누르고 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이걸 눌러가지고 불러오는 거죠. 그 자료를 보시면 자료가 아직 안 불러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눌러야 됩니다. 눌러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오도록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가 돼서 불러온 거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죠. 예,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다 제대로 들어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직접 입력할 때하고 차이점은 이게 불러오기 하면 위에 있는 그 금액이 토탈돼서 한 번 더 나온다는 건데요. 이거 직접 입력하실 때는 이걸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6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예. 그래서 그 940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본인 거 신용카드 620에다가 예, 배우자 신용카드 320에서 예, 940이 된 거죠. 자료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자동으로 안 들어온 거는 더 추가로 넣는 거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험 보실 때는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작업 완료 버튼을 누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